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TR-60이라는 무인기가 배 위에서 자동으로 이착륙을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먼저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두 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름이 왜 TR-60인가요? TR-60은 왜 이름이 그렇게 됐냐면 TR은 틸트 로터의 약자입니다. 틸트의 T와 로터의 R의 약자고 저희가 2002년부터 12년까지 스마트 무인기라는 틸트 로터 무인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 개발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었던 스마트 무인기는 1톤급인데 조금 작은 무인기를 개발하면 용도가 있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요구 성능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 무인기 한 60% 정도 크기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60% 스케일 다운을 했고 그래서 이름을 TR-6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TR-60에 대해 여쭤보기 전에 이제 스마트 무인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틸트 로터라는 말도 해주시고 또 스마트 무인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틸트 로터가 뭐고 또 스마트 무인기는 어떤 비행기였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스마트 무인기는 2002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무인 항공기 기술을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사업 목표가 세상에 실용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고 공중에 올라가면 일반 그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은 되지만 빨리 못 가는 항공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틸트 로터형 항공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스마트 무인기 개발,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학계, 연구계, 그 다음에 산업계가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갔던 게 갔던 그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 사업 중에 비행체가 이제 틸트 로터형 비행체입니다. 근데 틸트 로터형 비행체가 뭐냐? 이륙 착륙을 할 때는 로터 두 개를 돌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 착륙, 헬리콥터처럼 이륙 착륙을 할 수가 있고 올라가서 비행을 해서 속도를 내게 되면 헬리콥터처럼 회전 날개가 회전 날개를 로터라고 하는데 로터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하늘을 보고 있던 로터가 점점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프로펠러처럼 바뀌게 돼요. 형상이 프로펠러처럼 기울여서 그렇게 하면 보통 헬리콥터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면서 항공기의 몸무게를 날개로 떠받들고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일반 비행기처럼 날개의 양을 연료 효율도 높아지고 훨씬 빨리 날 수 있고 훨씬 높이 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가 됩니다. 아까 그 TR-60이 60%를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모든 거 사이즈만 줄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형은 스케일 다운을 하면 돼요. 네. 그대로 60%면 저희가 60% 스케일 다운을 하면 되지만 그 항공기의 그 스케일에서 필요한 성능을 위해서 속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스케일 다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스마트 무인기에 있는 엔진을 우리가 그대로 스케일 다운 60%에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전자장비나 이런 뭐 기계적인 부품들은 다시 다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약간 별도의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틸트로터라는 기술은 공통 기술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비행기 자체는 완전히 다른 비행기가 됩니다. 지금 일단 뭐 스마트 무인기보다 TR-60이 얼마 전에 배 위에서 움직이는 배에서 이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궁금한 게 이 배에서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할 때 걸리는 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착륙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일반 지상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바다 상태가 안 좋아서 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앉힐 수가 없고 좀 배가 이렇게 그 많이 흔들리다가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좀 대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는 이착륙한 시간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혹시 그 비행기 일단 하늘에 떠서 아까 최대 속력이 일반 헬기보다 두 배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시속 몇 킬로까지 나올까요? TR-60 같은 경우는. TR-6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개발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그 틸트로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항공기가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그 물건, 네. 그 제품에 한해서 보면 시속 240km를 목표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속도를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틸트로터형 항공기를 뭐 선박에서 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열악한 이착륙 환경에서 네. 운용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뭐 비행 제어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겠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틸트로터를 어떤 특정 용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속도가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비행 고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헬리콥터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나은 성능을 내는 그런 항공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TR-60에 어느 정도의 목적에 맞춰 만들었기 때문에 네. 원하는 것처럼 좀 빠르기를 원하면 나중에 그렇게 다시 변형해서 네, 개발을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아, 그럼 지금 그냥 TR-60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번 떠서 몇 시간 정도까지 비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혹시 아시죠? 5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2시간 반 갔다가 2시간 반에 돌아오는 네. 그 정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하신 게 사실 아주 먼 바다에서 하신 거는 아니시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먼 바다에 가면 이게 파도도 굉장히 높고 네.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이착륙이 가능하다라고 뭐 가이드라인에 잡으신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함상에서 그 항공기 이착륙할 때는 바다를 이렇게 바다의 상태를 스케일링 해놓은 척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0부터 10까지 뭐 10개 내지는 11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바람과 파고에 따라서 이제 아주 잔잔한 바다는 0이 되고요. 가장 험한 바다는 10이 되는데 보통 시스테이트 5가 되면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시스테이트 6부터 10까지는 바다 상태를 저희가 규정은 하지만 선박도 다닐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함재기들은 시스테이트 5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면 실용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에선 배가 다니질 못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건 이제 제일 처음 하는 기술 개발이고 원래 저희가 하는 과제에 후속 과제가 기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후속 과제에서 저희가 시스테이트 5까지 하고 그 전에 요 과제에서는 시스테이트 2에서만 이제 시험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 거는 시스테이트 2 수준에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잔잔하게 파도 치는 바다. 네. 바람이 적당히 불고 잔잔하게 파도 치는 바다. 좋은 날. 네, 그렇습니다. 네. 험하지 않은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제 2랑 그 이유를 구분을 하냐면 선박이 이제 바다 상태가 험악해져서 흔들리게 되면 항공기가 깨끗하게 안 치더라도 네. 배가 흔들리니까 네. 앉아도 다시 항공기가 뒤집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테이트가 높아지면 이제 앉자마자 항공기를 이 선박 갑판에 강제적으로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기술 개발이 돼야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 함상 이착륙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예산이라든가 뭐 그런 관점에서 그거는 후속 과제로 넘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후속 과제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저희가 예, 그 과제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게 좀 뼈가 아프죠. 네. 조만간 후속 과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기술 개발은 단계단계를 받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네. 예, 지금은 현재 예산과 현재 그 목표는 이루신 상태고 그렇죠. 우리가 막 실생활에 사용할 만큼 되려면 좀 더 이제 시험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과제에서는 더 추가 시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과제의 이제 최대의 목표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거 함상 이착륙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남은 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대 속도 를 한번 검증해보는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과제에서 목표로 한 그 시험들은 다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그냥 일단 현재 TR-60 네, 기준으로 네. 했을 때 5시간 정도 비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일단 최대 2시간 반은 갈 건데요. 통신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뽕 씨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인기랑 다른 게 네. 무인기의 큰 특징이 되는데 그 무인기는 조종사가 비행기에 안 타고 있는 거고 네. 지상에 있습니다. 네. 그 무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지상에 있고 이 지상의 조종사가 항공기 상태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이 조종 명령을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항상 무선통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은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용 장비로 그 무인기 시스템의 전용의 통신 장비를 같이 개발해서 그 통신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멀어지면 통신 장비가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도 통신 장비가 달려 있고 네. 지상에도 통신 장비가 있고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우선으로. 거리가 혹시 제한이 있지 않나요? 거리는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 저희 TR60 같은 경우는 지금 50km 정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 스마트 무인기 같은 경우는 200km 그렇게 멀리까지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단지 통신은 가시선이 확보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간에 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리면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장거리를 해야 되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위성을 쓴다든가 위성 통신을 쓴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곡률이 있어서 아주 멀리 나가면 사실은 장애물이 없더라도 통신 가시선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곡률 때문에 이렇게 꺼지니까요. 그래서 위성통신을 쓰기도 하고 통상 위성통신 안 쓰는 기종으로는 한 200km 정도가 최대로 운영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네.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서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실물을 보시진 못하셨겠지만 신문에 나온 이런 정보만으로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네. 그 수준 딱. 지금 그 네. 보니까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마도 원 제조사는 중국 회사인 것 같고요. 비행체하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중국에서 만들고 그 종합을 다 한 것 같고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비행 제어 컴퓨터는 캐나다제. 그 지금 그 대학생들도 사서 그 로봇 항공기나 드론 연구하는 학생들이 사다가 쓸 수 있는 정도고 예를 들면 거기에 달려있는 엔진은 체코제 모형 항공기용 엔진 몇 년 전에 백령도 저쪽에서 어디 네. 발견됐던 파주 이런 데서 발견됐던 거는 뭐 모형 항공기용 엔진이었는데 일본제였고 그래서 이미 그냥 그 상업용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뭐 재료, 전자제품, 통신장비를 잘 조합하면 그 웬만한 좀 전문가 그룹이 좀 만들어지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무인기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른감이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의 기술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보낸 게 네. 아. 자기들이 가진 최고 수준의 무인기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기종은 저희 이제 한국에 가끔 떨어지고 하는 그 기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 그럼 그걸 이번에 함상 시험 하기 전에도 지상에서 시험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실험을 얼마 정도 하셨나요? 실제 선박에 가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동하는 착륙대거든요. 네. 선박에서 착륙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그 목표가 2m, 반경 2m 안에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흥에서 그 지상에서 시험하던 게 지상 아닌 항공기는 하늘에 있지만 한 게 그 이동하는 착륙대 2m 반경 안에 농구 골대 농구공 집어넣듯이 항공기가 그 2m짜리 동그라미를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쫓아갈 때까지 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계속 튜닝하고 반복해서 시험하는 과정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 그 움직이는 착륙대를 만들어서 자동차로 활주로 위를 끌고 가면서 가로 세로 폭이 5m 짜리였는데 거기에다가 앉히는 걸 했어요. 근데 실선박에 가면 그게
착륙하는 그 공간이 가로 세로로 한 10m에서 20m 정도 돼요. 그래서 훨씬 마음이 편한데 공에서 할 때 가로 세로 5m짜리 공중에 떠 있는 사각형 패드 위에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2m 반경 안에 골대 공집은 어떻게 잘 내릴 수는 있는데 혹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한쪽 발은 닿고 한쪽 발은 바깥으로 빠지면 견적이 많이 나올까 봐 그게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했어요. 사실 원래보다는 더 악조건에서 테스트를 하신 거네요. 예, 실선박보다 공에서 시험하는 게 훨씬 악조건이었다고 생각돼요. 뒤에 있는 게 혹시 그 TR-60 사이즈랑 똑같은 비행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5m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뭐 그대로 앉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3m에 날개까지 하면 한 4m 되거든요, 네. 지금. 이 회전 날개 끝에서 끝까지 하면. 네. 네. 와, 그럼 엄청나게 정확 도를 요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험이네요. 네. 아, 근데 혹시 이런 함상 이착륙하는 자동 이착륙하는 게 세계 첫 번째라고 제가 보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인가요? 네. 실제로 유인기들은 그렇게 이제 함상에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최초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일단 국내에서 무인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배에 이착륙을 시킨 거는 저희가 최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틸트로터 무인기로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한 거는 세계 최초다라고 이제. 그럼 틸트로터가 우리나라가 두 번째 개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먼저 개발한 미국도 이렇게 미국은 유인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V-22 오스프리라는 기종은 함정에서도 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인기는 하고 있고 틸트로터 무인기로는 저희가 최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인기가 조종사가 앉은 상태에서 하는 거랑 저희는 조종사가 안 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스스로 다 그 자동으로 이제 이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술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교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해서 1등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틸트로터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 해서 우리처럼 시험하는 단계까지 온 회사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무인항공기로 보면 틸트로터형 무인항공기는 지금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네요. 우리가 스마트 무인기 세대, TR-60 세대 이렇게 그 세계를 앞서가는 뭐 남들이 안 하는 이런 어려운 분야를 하는 이런 연구자로서 좀 이렇게 더 자랑하실 내용은 없으실까요? 그 스마트 무인기 하면서 기존의 그 일반적인 비행기 고정익 항공기나 헬리콥터 종류들은 이 어쨌거나 사례가 많이 있고 유사 제품이 있어서 보고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막히면 먼저 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때가 많이 있는데 틸트로터는 물어볼 때가 거의 없어요. 이제 미국에 우리 먼저 했던 선배님들이 미국에 많이 이제 있는데 참 다행히도 그분들이 이 보고서를 잘 옛날에 그 비밀 분류가 안 된 보고서를 잘 남겨주셔갖고 우리가 사실 책으로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 보고 공부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가서 물어볼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럴 때 우리끼리 이렇게 아주 팀워크 좋게 서로 이렇게 아쉬운 데를 이렇게 빈칸을 서로 메꿔가면서 잘 했던 우리 팀워크 한 좁게 보면 한 20여 명 크게 보면 옛날 스마트 무인기 사업하던 한 1,200명 인력들이 그거 할 때 뭔가 남들 안 해봤던 새로운 거 하면서 그 아주 머리 맞대고 사실 고흥 가면요 아침 7시부터 겨울 되면 이제 깜깜할 때부터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이렇게 해갖고 막 밤 12시 거의 다 될 때까지 굉장히 그 근무 시간이 긴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냥 억지로 시켜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거 도전하면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곡괭이로 한사 파니까 저기 이 금색깔 뭐 광물질이 좀 나오고 여기 하니까 다이아몬드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재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싫은 면도 있지만 그게 아주 좋은 팀워크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이렇게 많은 과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다 어렵죠. 네. 근데 제일 이렇게 힘든 게 어디 가서 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게 제일 크게 어렵고, 그 다음에 항공기는 꼭 틸트로터 아니더라도 항공기하고 땅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이놈이 발이 땅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땅에 다시 돌아와서 시동 끌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락 때문에요? 그렇죠. 뭐가 혹시 잘못되면 이게 좀 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특히나 이 스마트 무인기 같으면 이륙 중량이 한 대략 1톤이거든요. 970kg, 80kg 이렇게 되는데 크게 돌아가는 회전 날개 두 개가요. 그게 550마력짜리 엔진이 두 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뭐 이 회전 날개 하나가 200마력 이상을 힘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돌아가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무지무지 무섭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비유를 하게 됐는데, 그 삼국지 많이들 장비가 술 취해가지고 칼 휘두르고 다니면 아 그게 이 회전 날개 두 개가 휘휘 돌아가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 그 TR-60 같은 경우에도 시험할 때 좀 추락을 한다거나 좀 이런 적은 없었는지? 제일 좀 이 심하게 추락을 해본 게 그 지금 말씀하신 40%짜리 이제 요즘은 이제 약칭으로 TR-40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틸트로터형 항공기로서는 맨 처음에 성공적으로 날 수 있었던 항공기죠. 그게 한 20도, 틸트각 20도. 그러니까 이 이륙 착륙할 때를 우리가 90도로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앞으로 탁 꺾어서 비행기처럼 되면 그게 이제 틸트각이 0도인 상태예요. 근데 90도에서 점점점 조금 앞으로 가면서 비행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거죠. 개척해서 거기까지 설계했던 게 확인이 되면 비행기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개척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0도에서 0도까지 점점점점 개척을 해 나가는데 한 20도 근처에 가갖고 아주 심하게 두 번 추락을 했어요. 그게 그 항공기가 공중에서 잘못돼서 뱅글뱅글 돌면서 추락하는 최악의 형태로 두 번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이제 고흥의 우리 항공센터 앞에 이 담수호 수로에 빠졌는데, 그래서 빠지면서 이 데이터는 우리 실시간으로 계속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도 잘못된 데이터기는 하지만 추락하는 장면의 데이터까지, 추락 순간 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데이터가 다 그대로 수신이 됐어요. 이제 원래 데이터는 항공기 안에 아주 고해상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이제 데이터 케이블 물려서 끄집어내는 게 있고 무선으로 받는 게 있는데, 데이터 유선으로 받는 거는 이제 못 받는 것이고 물에 빠져가지고 무선으로 받은 데이터 가지고도 열심히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 그 두 번을 연속으로 겪은 이후에는 다 극복을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TR-60 함상 자동 이착륙 영상 같은 거 저희가 블로그 같은 데 올리고 났더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무인기들이 그 어떤 각종 레이더나 이런 장비 때문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켜서 뭐 어떤 무인기를 실제 사용을 하려다가 말았다라는 사례가 있다, 해외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 사례는 저는 이제 들어보진 못했고요.
근데 이제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그런 레이더에 맞았을 때 이제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설계 요구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간섭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레이더라는 건 이제 아주 강력한 전자기파가 아주 좁게 에너지가 밀집이 돼서 이제 비행기 같으면 비행기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장비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멜펑션을 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인기가 추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유인기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그런 전자장비를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세기의 그 전자파를 맞아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그 시험을 해요. 그 전자기파 시험실이 있어서 실제 그런 그 에너지를 때려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호 그 대책은 다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미국의 오스프리라고 되게 유명한 틸트로터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도까지 대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서 실제로 실전 배치되어 있는 오스프리도 이제 종종 이제 추락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사고가 좀 있어서 되게 좀 조종사들도 기피한다 막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답글에 그러시면서 TR-60 개발이 이것도 이제 틸트로터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용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블로그에만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약간 뭐 음해성 네. 공격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이제 항공기라는 게 개발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로비를 해서 그걸 넘긴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어떤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뭐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전문가들이 딱 구성이 돼서 그 사고의 원인을 밝혀요. 밝히기 전에는 그 개발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게 그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고가 이제 개발 과정에 많이 났던 건 사실이고 그 사고가 났던 거는 당연히 처음 개발한 항공기니까 그렇게 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고조사위원회,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도 이제 국가, 미국의 그 국비를 써서 개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매번 원인을 다 밝혔고 그 원인이 그 항공기의 특성에 고유한 문제라면 사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 항공기는 가망성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운용자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부품에 무슨 그 결함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 사업은 다시 국가에서 펀딩이 추가로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스프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돼 왔고 그러니까 항공기 고유의 어떤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게 보고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틸트로터가 이 헬기 회사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헬기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항공기예요. 미운 오리새끼. 네, 그러니까 헬기로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신규 기종이 딱 들어와서 헬기 시장을 잠식하면 헬기 회사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단지 하나 이제 막 개발해서 초도 배치가는 이런 기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이제 좀 루머가 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타임지에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AHS라고 미국의 헬리콥터 전문으로 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에서 성명을 내줬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락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고 우리 학회에서 그걸 보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그 오스프리를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위도우메이커라는 이제 별명도 있었어요. 과부제조기라고 그 조종사 부인들이 과부가 된다는. 그래서 일본에서 이 기종을 도입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방위성이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틸트로터 항공기의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항공기들 중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항공기고 지금 특히 이제 해병대가 제일 먼저 활용을 했는데 해병대가 활용하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항공기예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 중에.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루머를 통해서 접하신 내용과 실제는 다릅니다. 항상 이제 이 겉모양과 실제가 다른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데 항공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그 틸트로터만 추락을 하는 게 아니고 고정익 항공기도 뭐 무수히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뭐 라이트 형제도 추락해봤죠. 근데 헬리콥터도 뭐 운영 중에 추락을 하기도 하고 개발 중에 그런 개발 과정에 뭐 그런 사고는 뭐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틸트로터라는 항공기가 실용화되어 있는 게 오스프리 하나뿐이다 보니까 온 이 항공 관련 그 관심 있는 흥미 있는 사람들이 그 한 기종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굉장히 그 해외 토픽이 돼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이제 정말 깊이 있게 기술적으로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그런 좀 흔하지 않은 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미신처럼 그 루머가 이렇게 좀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더 개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술자들이 뭐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근데 TR-60이나 TR-40-100 할 때 우리도 하다가 보면 그런 날아다니는 어떤 기계들도 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어떤 물리적인 한계는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아니면 조종사나 사람 타는 비행기 같으면 조종사한테도 그 운용 한계라고 딱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조종사거든요. 그거는 어떤 항공기든 다 있는데 이제 그게 아직은 이제 기종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틸트로터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실 때 어떤 쪽으로 이제 활용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활용된다면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뭐 그 국내 이제 그 지형적 이 항공기는 그게 쓰이는 지역이 이제 지형적인 여건 같은 거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국토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항공교통이 발달해서 활주로도 많고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고정익기가 굉장히 쓰임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지형상 그 70%가 산악지형이고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섬이나 뭐 바다가 많아요. 이런 데는 사실은 활주로 시설을 많이 구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수직 이착륙기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인가 뭐 6위의 헬기 운용 국가이기도 해요. 국가 이 면적에 비해서 헬리콥터 활용하는 그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는 아시다시피 그 항공기의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고도라든가 비행시간 이런 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틸트로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면서 그런 헬기의 비행 그 한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항공기가 사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특히 뭐 도서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시험했던 이 함정에서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군용으로는 다각적인 용도가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민간용으로는 이제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 불법 어업하는 네. 이런 선박들을 이제 감시를 할 때 네. 배에서 배를 감시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항공기를 띄워서 위에서 감시를 하면 굉장히 이제 쉽게 인지도 되고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뭐 과학 용도로 무슨 뭐 어군이나 또는 뭐 고래 이런 데 이제 뭐 이렇게 배에 무인기를 싣고 다니면서 연구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또 해상의 어떤 안전 또는 뭐 이제 가끔 저희 또 유조선이 사고가 좌초해서 기름 같은 게 퍼질 때 그런 거를 항공기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군 탐지 지금 원양에서 이제 참치잡이 어선 같은 경우는 그 누가 그 어군을 먼저 빨리 찾느냐가 그 어획고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른 모터보트 이런 것도 활용을 하지만 대부분 헬기를 쓰고 있어요. 헬기를 싣고 다니면서 헬기로 가서 빨리 이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런 그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있으면 무인기로 대체해서 운용을 하면 조금 더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발이 되어서 실생활에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단계가 이제 조금 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어서 굉장히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항공기는 자동차도 그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건 개발비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비가 많이 드는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단계를 나눠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는 소액의 돈을 넣어서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를 아주 좋은 부품을 안 쓰고 단시간 짧은 시간만 이렇게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경제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런 부품을 써서 기술적인 가능성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용화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더 좋은 부품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구성이라든가 신뢰도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실용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실용화 직전 단계까지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임무이기도 하고 저희 틸트로터기가 거기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미는 전혀 안 보이나요? 사실 그거는 이제 출연년의 차원에서 할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의지가 있는 기업가가 네. 이 좀 남들 아무도 안 쓰는 항공기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꾸준히 뭔가를 의지 갖고 해보겠다. 네. 뭐 그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데 그런 기업가가 나오기를 지금 열심히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업가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이런 비행기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럼 틸트로터 기술은 세계 두 번째잖아요. 네. 그럼 PAV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종류 중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떠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PAV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선두 그룹에 있을까요? 아직 PAV 유사한 네. 걸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좀 실용화가 된 것처럼 네. 그 언론에 보면은 그래서 뭐 몇 년부터 시판한다. 네. 뭐 그다음에 어디 뭐 두바이에서 네, 무슨 뭐 에어택시가 네. 뭐 마치 다 돼 있는 것처럼 네. 좀 오도하는 보도가 가끔 나오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간 정도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많이 나간 게 유럽 쪽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날개 접었다가 펴서 뜨는 게 진도가 상당히 좀 실용성 있게 2인승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 항공 관련된 게 실용화가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 이 법 제도가 제도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증이라고 부르고 하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생긴 이상한 형태의 항공기들이거든요. 네. 이상하게 생긴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해줄 기준, 근거, 제도, 법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그거 제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미 다른 항공기들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뭘 해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남들이 거의 안 하고 어쩌다가 아주 똑똑한 한 회사가 한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업자들 보면 마치 헬리콥터 업자가 티트로타를 보듯이 그런 PAV 유사한 날개 접히는 항공기 만들어 놓은 회사를 보면 똑같이 미운 오리새끼 같은 회사예요.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 성공을 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나 직접 사서 탈 정도까지 가려면 넘어야 될 그 제도하고 법규하고 그 안전 인증 받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아직도 좀 모호한 영역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쪽 7T로터나 앞으로 PAV나 이게 기술 개발만 해서 되는 건 아니네요. 법, 제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 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자동차, 저희가 이제 이 자동차라는 것도 뭐 거의 한 100년? 이렇게 인프라나 제도가 계속 깔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호체계라든가 도로라든가 무슨 이제 법령이라든가 또 보험제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려야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PAB는 현재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 그 육상 도로교통에 해당하는 그런 유사한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돼야 PAB도 이제 비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거 말고 이제 기술적인 물론 넘어서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항공기도 따지고 보면 그런 지금 아무나 타고 다니는 그 항공기 시대가 되기 이전에 아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국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거든요.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나 2차 대전 지나면서 이게 온갖 안전 문제, 뭐 이런 원인 모르게 추락해서 조종사가 죽으면 왜 그랬겠는가, 어떤 이유인가,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그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아주 편하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안 타는 자율비행을 해가지고 무인 항공기 기술을 써서 새로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 걱정 없이 날아다닐 수 있다 하고 판정이 될, 기술적으로 판정이 되기 전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어쨌든 뭔가 자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 이게 뭐 기술자의 인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인력이 들어가면 돈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그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지금 막 이제 그 도전해서 막 열심히 개척하는 예,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두 분 아까도 잠깐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을 많이 졸이신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실 때 혹시 비행 시험하기 전에 특별히 뭐 치르시는 의식이나 내지는 징크스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항우연의 무인기 시험은 거의 다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해왔고 주도도 했고 그래서 그 징크스 미신을 만들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발사장으로 가기 전에 도중에 뭐 이렇게 소변을 용변을 봤다. 그게 전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 누군가가 하나 해갖고 그게 만들어지면 후배들이 계속 따라 그게 매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우리 연구소 안에도 여러 팀들이 새 장비를 놓고나 할 때 들어 했었어요. 제가 있던 데서도 그게 이제 무슨 종교적인 의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무인기 시험할 때부터는 누가 말을 꺼내도 그걸로 쓸데없는데 신경 쓰게 만들어갖고 쓸데없는 미신과 전통을 만들지 말자.
저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근데 뭐 그게 네. 좋다 나쁘다 네.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니까 또 혹시 이런 네. 팟캐스트 보는 네. 다른 기관의 다른 네. 분들은 또 전통이 있으면 잘 살려서 잘 하시는 것도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발사장 가는 도중에 영변 보는 것처럼 살려서 하는 것도 그게 또 그 나름대로 구조지고 재미있는 문화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계속 무인기 쪽 개발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혹시 아까도 뭐 기업체에 바라는 말씀 하시긴 했는데 어디든 산업체든 기업체든 아니면 국민들한테 조금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인 개발을 무슨 무인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뭐 누구한테든지 예. 해보신 말씀 있으시죠? 아, 좀 그 일반인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하는 걸 보시고 좀 그 실제하고 보도 매체를 통해서 필터링된 정보를 입수하시니까 좀 일부 오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무인기를 다 개발했다고 하는데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든가 또는 이번에도 함상에서 이착륙 시험을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곧 막 하반기부터는 무슨 불법 어로 감시에 직접 투입이 될 것처럼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출연연으로서 저희가 이제 아무도 먼저 안 했던 일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할 때는 주어진 예산하고 그 투입되는 인적 자원 한도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고 해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하는 이게 탐색 개발이라고 하죠. 그 앞단계 부분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마치 제품이 완성된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의외로 많이 계셔서 이게 제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하나 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공우주 분야가 이 기술마다 좀 특징이 다른데 항공우주 분야가 보면은 굉장히 그 이 한번 뭔가를 기술을 한번 개발을 해서 실용화까지 가는 이 시간 길이가 이게 뭐 영어 표현으로 타임 스케일 예를 들면 하루살이 같으면 실제로 하루 사는 게 아니지만 네.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항공기 그다음에 그 뭐 오락 아주 그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자 오락을 하던 요즘 아주 복잡한 네. 게임 말고 네. 뭐 한 그 제품 기획해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수지 잡는 데까지 뭐 6개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 항공기 같으면 보통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보잉 같은 데서 유사한 항공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747을 만든 사람들이 757, 767, 777 할 때 그냥 사이즈만 좀 키워서 그냥 팡 찍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 개발하는데 적어도 3년,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장 유사하고 유사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근데 전혀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게 5년은 너무 짧고요. 네. 스마트 무인기 10년 걸렸습니다만 10년 걸려서 기술적인 그 가능 실용화까지 가는 거에 비하면 탐색 개발의 마지막 단계 정도까지 한 수준밖에 못 간 거거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갔어요. 그 다음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그 산업 특성마다 어떤 기술 분야마다 이 특성이 어떤 거는 한 1년이면 뭐 가능한 분야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10년, 어떤 분야는 20년. 우리 바로 앞집이 생명과학연구소인데 신약 개발하는 것도 금방 할 것 같은데 항공기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분야 기술마다 새로운 걸 개발을 하면 기술이 성숙이 돼서 그 다음에 제품화돼서 시장에 팔려서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의미가 사업적으로 좀 뭐가 되려면 기간이 이렇게
한 2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임기가 좀 긴 사람들이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5년 임기 안에 뭘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아닌데 그 5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압박을 공무원들이나 연구원들이나 다 받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돈 얼마 줬는데 SCI 논문은 몇 편 냈으며 국제적인 특허는 몇 개 냈으며 비행은 그래서 날아오는 몇 번째 쏴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스마트 무인기는 몇 번 추락했느냐, 아니 몇 번 성공했느냐, 뭐 그게 그 요구되는 그 결과를 요구받는 기간이 너무 짧은, 그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너무 짧은 게 굉장히 큰, 좀 자꾸 힘든 이야기만 하고 있네. 네. 이런 얘기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좀 긴 시간을 좀 다 같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좀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는 좀 길게 맡기고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을 주셔서 옳은 방향으로 잘 가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을 똥을 볶아서 짧은 시간 안에 뭘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졸속이 되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 그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주 분야도 이미 우리 뭐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실제로 생기고 있거든요. 학생들 캠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보면 사실 항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항공에 현재 계시니까 혹시 특히 무인기 쪽에 계시니까 학생들한테 뭐 이런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박사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는 내 평생의 목표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지금 무인기는 사실 항공기의 종착역은 아니에요. 항공기술의 저는 종착역은 아까 말씀드린 PAB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무인기가 왜 중요하냐면 무인기의 기술들이 대부분 PAB 기술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자율 비행이라든가 뭐 이런 무인기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유인기보다 PAB에 무인기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공기술은 PAB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무인기 아직 PAB를 하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인기의 이제 기술 개발에 참여할 뜻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항공 쪽에서는 길을 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세계 수위를 다투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은 아니라고들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느 이제 인적 자원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돈이죠. 돈. 그 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인데 항공 기술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틸트로터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 또 이제 그런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또 우리 연구원의 동료들 또 우리나라 항공회사의 엔지니어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를 리딩할 만한 기술을 개발할 인적 자원은 이제 다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뭐 경제력이 이렇게 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 여력에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고 투자의 이제 우선순위를 나눠서 이제 배분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쪽에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재원이 분배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오셔서 항공 쪽에 일을 할 때쯤 되면 그런 충분한 재원이 공급될 것이고 이제 세계의 그 수위를 다투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에 뜻이 있는 분들, 하늘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쪽 길을 오시면 그 보람찬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조금만 보태자면 네. 그
그 무인 항공기를 가지고 보면 그 기술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하늘을 보고 뭐 가슴이 뛰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종합 기술, 기술적인 게 아주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뭐 통신 모든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심지어 그 예술가적인 영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트 디자인 분야까지도 포함해서 그 종합 선물 세트, 과학 기술 종합 선물 세트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술을 그 좀 활용해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인 항공기가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비행기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이 타는 항공기 조종 훈련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만든 비행기에다가 이 자동 조종을 하는 장치를 첨가를 해서 내 손을 대지 않고 이 자율 자동차 타고 다니는 무슨 매니아 엔지니어처럼 자율 비행하는 비행기를 내 비행기를 내가 타고 한번 날아보는 거 이게 꿈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무인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비전도 많이 보여주시고 미래 꿈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